오늘은 사워도우를 구울 때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감성 충만한 그런 소품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도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제 실력에 좋은 도구는 아직 사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로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꼭 비싸고 예쁜 도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멋진 사워도우를 구울 수 있더라고요.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도구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도구는 저울이에요.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구매한 주방용 전자저울인데요. A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새로 살까 생각도 했었는데,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잘 작동되니 굳이 버리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조작은 간단하게 전원을 누르면 액정이 켜지고, 무게는 그램과 밀리리터로 잴수 있습니다. 또 태화 기능으로 0점 맞추는 것도 되고요. 이 저울로는 1kg까지 잴수 있습니다. 이 저울의 가장 큰 단점은 소수점 측정이 안 되는 건데요. 1.1g과 1.9g이 모두 1g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빵 만들 때에는 1g이나 2g 차이로 큰일 나는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르방을 키울 통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외계 유리몰드인데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저는 290ml, 165ml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290ml에는 빵을 구울 르방을 키울 때 주로 사용하고, 165ml 연기에는 하르방을 키우고 있어요. 고무마개를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르방을 조금 덜어서 큰 용기에다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키우는 거예요.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보관 용기들을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좋아요. 뚜껑이 있는 투명한 제품이면 르방이 자라는 걸볼수 있어서 가장 편리하지만 용기가 없다면 일반 그릇에 랩을 씌워서 키워도 괜찮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용기도 아주 잘 썼고요. 그리고 집에 빈 공병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 이런 용기도 없다라고 하시면 밥그릇, 국그릇, 거기 위에 랩이나 호일을 씌워서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세 번째는 반죽을 할 볼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파이렉스의 유리볼인데요. 무게가 꽤 있어서 반죽을 만지거나 섞어도 볼이 움직이지 않아서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볼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볼이나 밀폐용기 등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물론 집에 있는 큰 그릇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용기라도 입구가 크고 넓어야 반죽하기가 편리해요.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리볼은 무게가 엄청난데요. 볼 자체 무게가 700g이 넘다 보니 재료를 계량할 때 1kg까지만 계량되는 제 저울로 계량이 안될 때가 많아요. 이게 불편하시면 더큰 저울을 사셔도 좋고, 저처럼 가벼운 스테인리스 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인데요. 실리콘으로 된 알뜰 스푼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이에요. 그냥 일반 스푼 같지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벽에 묻어있는 르방이나 반죽을 안쪽으로 긁어내기 쉬워서 정말 편리해요. 실리콘 스푼이 막상 사려고 보면 가격이 꽤 비싸기도 하고 반죽을 긁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제품은 주변에 묻은 반죽들을 긁어모으는데 아주 편리해요. 적은 힘으로도 싹싹 잘 닦인답니다. 내구성도 꽤 괜찮아서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특히 르방 밥줄때이 스푼이 너무 편리해서 저는 르방 밥줄때꼭이 스푼만 사용하고 있어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무인양품에서 파는 검은색 실리콘 주걱도 있습니다. 다음은 빵 발효 바구니인 등나무 반나통입니다. 저는 타원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반죽을 작게 만드는 걸 선호해서 저한테는 이 사이즈도 충분해요. 플라스틱으로 된 반나통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빵 표면이 축축해지기도 하는데, 등나무로 된 반나통은 공기가 통해서 그럴 일은 없어요. 저는 예전에 해외 직구로 샀었는데 요즘은 국내 발송으로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 반나통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볼에 천을 깔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공기가 통하지 않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볼에서는 발효가 끝난 후에 반죽 표면이 축축해질 수가 있으니 덧가루를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지퍼백이에요.
이건 소개하기가 좀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요. 은근히 반느통 사이즈에 맞는 비닐이나 지퍼백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걸 꼭 쓰거든요. 저는 주로 반죽을 반느통에 넣고 나서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느통 채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해요.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냉장고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음식물이 닿는 게 아니어서 한번 쓰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씻어서 말린 뒤 여러 번쓸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지퍼백을 따로 구매하시기가 불편하시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나 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빵을 굽는 도구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자스톤입니다. 하드 계열 빵을 구울 때에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해서 반죽을 얹었을 때에도 바닥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더치 오븐이나 로찌팬 등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이 피자스톤이 가장 가볍고 덜 거추장스러워서 요즘 가장 즐겨 쓰는 도구예요. 피자스톤 대신 로찌팬을 예열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예열한 로찌팬에 반죽을 넣고 스테인리스 볼을 덮어서 굽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최고 온도에서 최소 30분, 45분 이상 예열을 한 뒤에 구우셔야 반죽을 얹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잘 구워져요. 다음으로는 물뿌리개예요. 저처럼 가정용 전기 오븐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빵에 스팀을 주어서 굽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강력하진 않아도 물뿌리기를 사용해서도 어느 정도 스팀을 줄수 있어요. 반죽에 스팀을 주면 껍질에 윤기도 나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빵의 표면이 너무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쿠푸낸 것도 잘 벌어지고 예쁜 빵을 구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그냥 일반 물뿌리개예요. 이걸로도 가정에서는 충분히 스팀 효과를 줄수 있으니 빵 굽는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쿠프 나이프입니다. 처음에는 쿠프 나이프가 안 좋아서 제 사워도우의 쿠프가 제대로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빵을 제대로 못 만든 거였더라고요. 여러 가지 쿠프 나이프가 있지만 이 나이프는 면도날을 갈아 끼울 수 있어서 편리해요. 쿠프 나이프가 없다면 조금 예쁘진 않더라도 과도나 빵칼로 반죽에 칼집을 내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븐입니다. 예전에 쓰던 오븐은 18리터의 소형 전기 오븐이었는데요. 15년 전에 부모님을 졸라서 10만원 정도에 샀었고, 실제로 쓴건 3년 정도 됐었습니다. 잘 구워지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오븐문이 고장나서 저렇게 무거운 걸로 막아두고 쓰고 있었는데요. 제품이 단종된 지가 오래여서 AS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븐으로 베이킹을 시작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빵을 구웠었는데, 고장이 나서 너무 슬펐어요. 문이 안 닫혀서 몇번 데이기도 했는데 그자가 위험해 보인다며 큰 오븐을 하나 장만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븐은 이 리빙코리아의 48리터 전기 오븐을 사용하고 있어요. 꼭 비싼 오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워도우를 구울 수 있으니 오븐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워도우를 굽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한 번에 놓고 보니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집에 있는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비싸고 좋은 도구가 아니어도 집에서 충분히 구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도구를 구비할 수도 있고요. 도구 때문에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오븐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오븐에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여러 번 구우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아는 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빵 타먹 하세요.